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민 이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수비학 강의 자, 요세 번째 3강,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2강까지 해서 수비학 수업이 진행되었고, 자, 다른 수비학과 조금 별개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수비학은 행성의 어떤 번호와 행성과 번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 수비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어쩌면 더 과학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어쩌면 더 행성의 움직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미세한 영향력을 더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들어온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적용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계속 해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과제다. 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의 술사이기 때문에 자, 피드백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어떤 영혼의 수도 중요하고 거기에 사이킥 숫자를 계속 그러니까 사이킥 숫자. 자, 그러니까 심성수를 계속 계산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다. 자, 제가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진짜 5번들이 있어요. 데스티니도 오고 그다음에 사이킥도 오가 돼가지고 아 진짜 5번 기질 강하신 분이구나. 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강해질 때 가장 좀 크죠. 거기다가 이름 수까지 하게 되면 완전히 강해지게 되는 거죠. 한 길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립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게안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연도수 우리 지난번에 산출하는 법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산출하시고 오늘 내드린 자료에 보게 되면 며칠 며칠이 좋다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진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저도 많이 활용하려고 우선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오늘 처음 배울 거는, 뭐가 되냐면, 자, 선의 숫자죠. 자, 선의 숫자는 우선은 1이 되죠, 1. 자, 1이 되면서, 뭡니까? 자, 1일에 태어나고, 19일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10일도 맞았죠. 10일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28일에 태어난 사람이, 어떤 선의 숫자 되고, 나중에 나오게 되면 이것의 확장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생애 좋은 나이가 나옵니다. 자, 생애 좋은 나이도 이거에 다 확장판이에요. 그냥 뭐 무작위로 나온 게 아니고 여기에서 더해서 좋은 나이로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 보고 있으니까 전부 다 더해서 이제 1로 떨어지는 나이들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생애 좋은 나이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이키 숫자 1을 보시게 되면 자, 선의 숫자 자, 선은 숫자 1을 상징한다. 자, 그래서 사이킥 숫자 1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인주의적이며, 우선 태양이죠. 태양이 되고 개인주의적이며 활기가 넘치고, 그리고 자부심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남성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활기차고 권위적이며 위엄 있고 정신적이다. 자, 그리고 문하고 주피터는 우호적이다. 자, 그러니까 1번과 우호적인 번호는 달이랑, 자, 그리고 목성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2번이랑 목성이라는 거는 자, 3번이 됩니다. 2번, 3번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1번은 2번과 3번과 우호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턴은 8번, 자, 라우는 4번, 그 다음에 비너스는 6번, 케투는 7번이 되죠. 자, 그러니까 는 적이다. 그리고 5번이 머큐리는 중립적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상체보다는 하체가 발달되어 있다. 1번들이. 자, 그리고 개성이 강하고 관심과 존경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을 잘 보살피고 보답받기를 바란다. 이게 전부 다 태양의 기질에서 나오는 거죠. 태양의 기질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태양은 뭘 상징하냐면 윗사람이고 왕이고, 자, 요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1번, 10번, 19번, 28번의 번호들은 윗사람을 위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달리 이 사람들 뭐 있는 사람? 위의 사람, 인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복. 자, 그러면은 졸라 노력해도 어디를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보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내를 잘 해줘서
또 바로 그냥 교수가 되거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라인을 잘 형성해서 그 라인 따라서 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1번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1번들은 윗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 줄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큰 번호다. 자, 그리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성이 강하고 그리고 친구를 쉽게 만들고 깨기가 힘든다. 자, 권위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을 얻는 데 행운이 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권위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을 얻는 데 행운이 있다. 그리고 자유를 좋아하고 제안을 싫어한다. 자,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좋아하고 요게 창조성이죠. 관점을 좋아한다. 그리고 창조성이 풍부하고 새로운 사고와 아이디어로 넘쳐난다. 그리고 새로운 뭔가 새로운 계획을 추진한다. 요래 나옵니다. 다 새로운 요런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요게 굉장히 좋은 어떤 성격인 반면 요게 안 좋을 때는 자 사이킥 1을 위한 처방이 지금 나와 있죠.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이킥 1, 자 1번의 심성수를 가진 분들은 자 지나치게 독립적인 것, 그 다음에 비합법적이고 무모한 것. 그러니까 고집이 강하면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합법적이고 무모한 것, 그리고 너무 권위적이고 두목노릇을 좋아하는 것, 왕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권위적이고 두목노릇을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독재적인 것, 너무 비판적인 것, 그리고 항상 관심을 요구하기, 이 말은 뭡니까? 관심종자들이죠. 그러니까 관심을 받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1번들은. 자, 그리고 요구하기, 과시하기, 그리고 관능성. 관능성이란 말은 이것도 이성에 약간 끌리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죠. 자, 태양이 진짜 부인들이 많잖아요. 달도 태양의 부인이지만 그 달에 있다 인도점성학에 보면 달에 락샤트라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자기 부인이야. 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도 그만큼 어쩌면 바람기가 있을 수도 있다. 요래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요 번호들이 남자일 경우에는 바람기가 있을 수도 있다. 자, 10번들은 실제로 바람기가 있는 걸로 나오죠. 우리 거기에서도 운명의 수리받기 번호에서도 남자들은 볼 때마다 잘 맞다. 이 번호가 지금 이 말이 나오게 되죠. 운명의 수리받기에서도 나오게 되니까 자, 그런 어떤 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홀로 노력하기. 지 혼자서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지 혼자서도 해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도움 청하지 않기. 그리고 친구. 그리고 친구 손님들과 그 한계를 넘어서서 나누기.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너무 다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요렇게 할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요거는 조금 맺고 끊고 끊어줄 필요가 있다. 자, 그런 거는 이제 요 사이킥 1번 수를 위한 처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너무나 권위적이고 비합법적이고 무모한 거, 고집을 많이 부리는 거를 우선은 자제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 혼자도 해봐야 되고, 지 혼자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것이 좋다는 이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조금,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좀 사람을 구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데스티니 수,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앞에 거는 사이킥 수였고, 그 다음에 데스티니 수는 자신의 그룹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중요하게 된다. 자, 그리고 단체의 우두머리가 된다. 나중에 자 데스티니는 자 제가 35세 이후로 많이 발현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심성수는 생애 전반에 쭉 깔리게 되고 데스티니는 35세 이후로 이게 많이 발현이 되게 되는데 자 데스티니가 그런 것은 뭡니까? 데스티니는 처음에 제가 정의를 드렸는데 요 사이킥 숫자는 사이킥이나 이름 수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생을 잘 살기 위해서 이 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하고 가는 어떤 처방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데스티니는 내 노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번호예요. 왜? 전생에서 하는 행동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게 이 생에서 발현되는 번호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눈물 나게 하는 것들, 정말로 노력해봐도 안 되는 것들 그게 어쩌면 데스티니 수다. 그래서 눈물 날 때 있죠. 너무나 노력했는데 안 되고 눈물 나고 그럴 때는 또 울면서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저는 좀 그런 좀 많습니다. 정말로 해봐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생의 업장이고 카르마겠죠. 그래서
그게 데스티니 숫자. 그것도 여러분들 지금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자신의 그룹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중요하게 된다. 그리고 단체의 우두머리가 된다. 그리고 참을성, 조직적인 능력, 지속성,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와 실제 스승, 그리고 성공과 성취의 숫자고, 그리고 이상적이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인기가 있다. 그래서 1번들은 인기를 먹고 산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자, 근데 1번이 10월과 11월과 12월에는 안 좋단 말입니다, 지금. 왜? 태양이 쪽을 못 쓰는 기간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게 완전 사주하고 약간 좀 구조가 비슷하다고 보는데 10월, 11월, 12월을 뭐 시작하면 안 된다. 데스티니 1번들은 그러니까 그때가 태양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이때 뭘 시작하면 실수를 하게 되거나 중요한 일을 하게 되거나 이럴 때는 10월, 11월, 12월을 뭐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게.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름 숫자가 1번을 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를 자, 크게 성공하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름 숫자를 요걸로 만들면 되겠죠. 아시겠죠? 연예인을 만들라 하면 아시겠죠? 요거 안 그러면 이제 금성의 수로 만들든지. 자, 큰 자, 이름 숫자 1은 큰 성공을 가져온다. 자, 그리고 모든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자, 그리고 작가, 시인, 배우, 리더가 될 수 있는 어떤 숫자다. 이름수. 자, 그래서 사이킥 숫자와 이름수 조합이 좋게 되면, 자, 그리고 데스티니 숫자에서 이름수를 조금 좋게 만들면, 자, 사이킥 숫자와 이름수가 좋게 되면 이생을 잘 살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데스티니 숫자와 이름수를 좋게 만들면 다음 생애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나니까 자, 이름이 많이 강조되니까 자, 이름을 또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약한 기간은 10월, 11월, 12월. 자, 이때는 건강도 유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이 시간대에. 자, 그리고 이성에 대한 과도함을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러버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성에 대한 과도함을 자제해야 된다. 단, 자, 강한 기간이 3월 21일에서 4월 28일까지입니다. 자, 이 기간이 뭐죠? 이 기간이? 양자리죠. 자, 태양이 어디에 제일 좋습니까? 우선은 사자자리에 제일 좋죠. 사자자리가 제일 좋으니까 자 7월 달이 또 여기 나오면 7월 10일에서 8월 20일까지가 나옵니다. 요 밑에 나오게 되고 근데 강한 기간이 3월 21일에서 4월 21일까지 태양이 양자리를 좋아합니다. 그 자리 왜? 일궁이기 때문에 특히 양자리가 일궁이라서 이름 본인을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1번이 강한 기간이 3월 21일에서 4월 28일까지고 자, 그때 새로운 투자나 새로운 약속이나 새로운 계획이나 새로운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그 기간에 자, 그다음에 좋은 날짜는 자, 1일, 그 다음에 4일. 그러니까 4번이 괜찮다는 뜻이겠죠? 1번한테. 그 다음에 10일. 자, 13일도 궁극으로는 4죠? 보면. 자, 그 다음에 19일. 22일이 또한 4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28일. 그리고 31일도 4죠? 그러니까 1번에게는 4번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좋은 어떤 또 번호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에 특히 좋은 날은 1번, 19번, 28번. 그러니까 자기 날이 제일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자, 좋은 요일은 보세요. 일요일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달을 상징하는 월요일이 또한 좋다. 그러니까 다 태양이 아무리 그 뭡니까? 뜨거워도 달의 입장에서 사실 별로 안 좋거든요. 왜냐면은 달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게 태양인데 태양의 입장에서는 달이 좋습니다. 왜냐면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이 좋고 자 그리고 자 일요일 월요일 중에서 특히 며칠이 이날이 월요일 일요일 월요일이랑 일요일이 너무 좋은데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무슨
중요한 날짜를 받아줄 때 세세하게 살펴서 전화를 딱 받아주면 좋다입니다. 중요한 날짜를 잡아줄 때 일요일, 월요일 중에서 19, 28일이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앱을 개발해야 되겠죠. 개발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좋은 색깔은, 자, 그거죠. 보세요. 주황색, 노란색, 옐로, 적갈색, 골드색. 자, 그러니까, 자, 노란색과 붉은색이죠. 붉은색. 태양을 상징하니까 붉은색이 좋고, 그 다음에 젬스톤이죠. 자, 보석용, 원석은 스피넬, 가넷, 레드 사파이어, 루비. 맑은 거 다 좋다 이 말입니다. 이거 막 사용 방법, 뭐 의식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위험한 거 같아서 제가 제끼고 어쨌든 요 원석이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28번인데 유달리 그래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뭐랍니까 가넷은 안 터지고 그게 반짝이고 좋긴 하더만 28번이 돼가지고 그래서 스피넬이라고 아마 까만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스피넬은 빨간 건 아닌 것 같은데. 가네, 레드, 사파이어, 루비. 요렇게 해서 요게 이제 원석으로 좋다. 그래 보시면 되죠. 이 전부 다 파이어, 불을 상징하는 거죠. 자, 명상은, 자, 명상은 이때, 자, 1번들은 언제 좋으냐면 해가 떠오를 때도 좋고 해가 질 때도 좋습니다. 일몰될 때. 일몰, 자, 그러니까 해가 떠오를 때 태양을 딱 바라보면서 하거나 눈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해가 질 때도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게 되면 자 좋다 이 말이죠. 명상 이때 하세요. 자 건강은 순환계도 되고 혈압 자 그리고 단식도 나오죠. 자 일요일에 굶으세요. 1번들 28번 1번 없죠 우리 안에. 에? 자 굶으세요. 쌤 일요일에 굶어야 돼. 아 쌤 쌤 간에서 지내면 진짜 좋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붉은 게 자꾸 끌린다 했잖아. 그제. 일요일 하루 종일 단식하고, 안 되면 일몰 전에, 자, 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염 단식입니다. 연기를 마시지 마라 뜻이 아니고, 무염 단식, 무염. 무염. 자, 소금을 먹지 않는 거, 단식을 하면 좋다. 자, 일요일 날 굶으세요. 근데 그 실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는 이제 목요일 날 굶으려고. 어느 거? 나이는 상관없어요. 일요일만. 일요일날만. 일요일날 먹는 것을 좀 자제하면 좋습니다. 단식을 하면 좋죠, 사실은. 우리가 요새 그거 있잖아. 간헐적 단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진짜 은총이 막 쏟아질란가. 혹시 모르잖아. 다 굶는 거 아니가.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우정은 같은 번호끼리 좋죠. 1일, 10일, 19일, 28일이 좋고. 자, 그 다음에. 자, 정말로 7월 10일에서 8월 20일에 태어난 사이에서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일이 정말로 좋은 번호를 골라내려면. 근데 나와요. 나오더라고. 대웃기게 나와. 자, 보세요. 네, 저는 그 사람을 한 사람 발견을 했어요. 저는. 딱이 정말로 있어요. 제 3번에 매도에서 며칠 사이에 몇 번 딱 그게 딱 나오더라고. 그게 되게 웃겨요. 자 그래서 7월 10일에서 자 8월 20일 사이에 자 우선은 이거는 지금 사자자리가 되죠. 사자자리에 거기에 뭐다 우정에 자, 1번 10번 28번 아 19번 28번이 사람 자 찾아봐요. 우리 그 쌤 이름수 아니 태양수라도 아니 이거는 그날 태어난 사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사이킥 숫자가 이때 태어난 사람 중에서 이 사이킥 숫자를 지닌 사람 그 한번 해보세요.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우정으로 상당히 좋다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로맨스는 로맨스 사랑하는 것은 1번 4번 7번이 좋고 자 근데 8번 하고는 하면 안 됩니다. 8번 한번 나왔어요. 8번은 로맨스가 안 맞다고 합니다. 8번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생애 좋은 나이는 1세, 10세, 19세, 28세 자 그 다음에 37세 전부 더하면 10이죠. 1을 상징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36세, 37세, 46세, 55세, 64세 자 그 다음에 73세,
82세, 91세. 우리 쌤 46세 지났나요? 아직 안 지났잖아. 지났어? 아이고, 늙었네. 그 다음에 28일에 태어난 사람은, 자, 28일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특히 28일에 태어난 사람은 돈을 아끼고 저축해야 됩니다. 잘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달의 기운하고 토성이 합쳐지면서 일로 변하는 어떤 기운 때문에, 여기 어쨌든 돈을 아끼고 저축해야 된다. 왜? 8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 8번이 맨 마지막에 이루는 거기 때문에 쭉 해서 나중에 아끼고 저축해서 뭔가를 이루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자신하고 친한 친구, 내가 오랜 동안 연을 가지고 오는 친구가 몇 번이고 얘가 어떤 계절에 태어났는가 한번 찾아보라니까. 교수님, 이게 1, 10, 19, 28, 이게 사이킥 숫자잖아요. 다른 하나 없습니다. 사이킥 숫자. 사이킥 숫자. 데스티니 숫자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름수는, 이름수도 해도 되는데 이름수는 조금 적용을 하지 마시고 심성수하고 그 데스티니 수하고 두 개를 같이 해서 데스티니 좋은 연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이킥이 좋은 심성수에 좋은 연도가 있을 거니까 그 두 개의 연도를 다 참고해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근데 그 날짜별로 좀 계기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제가 3번이잖아요. 해보니까 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들과의 관계입니다. 숫자들 서로 서로 관계가 어떤가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1번을 만나는 것. 1번이 1번이란 숫자를 만나는 것. 이거는 복합적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데스티니는 데스티니끼리 비교하고, 심성수는 심성수끼리 비교하고, 그렇게 비교하시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심성수, 데스티니 같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데스티니가 7이면, 상대방의 데스티니가 만약에 3이다. 이렇게 비교하시고, 내 심성수가 3이면, 타인의 심성수도 3이다. 요거 가지고 그렇게 비교하라 이 말이야. 섞어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각각의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숫자 1, 1이 1번을 만났을 때는 친구 관계로는 좋다. 자, 결혼 파트너는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둘 다 강하기 때문에 결혼 파트너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장기적인 파트너도 안 된다. 이게 뭡니까? 왜 안 되게 해요? 주목이 둘이잖아. 그러니까 장기적인 파트너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숫자 1과 2가 있을 때, 숫자 1과 2는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숫자 1번과 2번이 만나게 되면, 1이 2를 지배하게 되죠. 태양이기 때문에. 지배하게 되고, 2는 1에게 세뇌 당합니다. 세뇌. 세뇌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의 상태가 불안해진다. 그래서 2는 1의 추종자가 되고, 부하, 노예처럼 행동한다. 오봉이 되는 거예요, 오봉. 아시겠죠? 왜냐면은, 이 태양은 달이, 어차피 달은 지금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루미너리 행성이거든요. 그, 달이 원래 지빛이 아니잖아요. 지빛이 아니고, 낮에 태양빛을 쫙 받아서 밤에 쫙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의 은총으로 사실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들은 1번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오봉됩니다. 2번들은 자 꼬봉됩니다. 자 꼬봉돼서 조금 뭐 빛이라도 좀 받아보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항상 불안해해요. 2번들이 1번을 만나게 되면 1에게는 2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1과 3. 3은 1에게 우호적이다. 그리고 자 3은 1에게 우호적이다. 1에게 큰 도움을 준다. 그리고 3은 좋은 자이며 훈육자이다. 3은 외향자이고 외향적이고 웅변가이며 보편적인 친구 3은 1을 유명인으로 만든다. 3과 1은 이상적인 집단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3과 1은 어찌 보면 1이 왕이고 한 3이 영의정쯤 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뭔가를 이 사람을 만들어서 왕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은 외향적이고 웅변가이며 보편적인 친구인 3은 1을 유명인으로 만든다. 자, 그래서 1과 3은 이상적인 집단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성으로 저는 쓰는 거는 좋다. 자,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거는 부부관계는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좋다 하는 거는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좋다. 거기에 만약에 결혼 운이 좋다, 뭐 파트너로 좋다 이런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만 특별히 좋다 이 말은 물론 제가 마지막 시간에 정리를 하긴 할 거예요.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1과 3은 1과 3은 좋은 친구이긴 하나 사회적 관계에서 좋고 그 사람을 어쨌든 매니지먼트죠. 어찌 보면 성공시킬 수 있는 에너지로서 1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게 3의 에너지로서 성공시킬 수 있다. 1과 2는 2는 꼬봉이 되는 거고 3은 뭔가 이 사람을 케어를 해서 이 1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3이다. 자, 그리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1과 5는 자, 5, 아, 4, 4. 자, 1과 4죠. 4는 라우의 지배를 받는다. 근데 숫자 4는 1의 적입니다. 적인데도 적이 서로 너무 다른 걸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끌리고 좋은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 4는 1의 적이다. 끌리는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그들은 사이가 좋다. 그리고 4와 1은 쉽게 친구가 된다. 데스티니 숫자 1에게 4는 좋다. 자, 왜냐하면 4의 영역과 1의 영역은 영역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1에게 또 다른 영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4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1은 그 밝고 그리고 포용하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의 어떤 반항성이라든지 어두운 거라든지 이거를 조금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걸 또 4를 할 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 1과 5는 썬에 가장 가까운 숫자가 5가 되고 그리고 머큐리는 불안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숫자 1은 5에게 긴장을 만든다. 자,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함께 작업할 수 있는 5는 1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뭔가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사회적으로 어떤 좋은 정보를 주는 것은 5가 역할을 잘할 수 있는데 긴장을 만들기 때문에 5가 1에게는 긴장을 만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좋은 관계가 된다고 할 수 없어요. 좋은 친구나 내지는 오랜 동안 가는 연인이나 이런 거는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1과 5는 누가 안 좋겠어요? 5가 안 좋은 거죠. 5가. 5가 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5가 안 좋다. 그 다음에 6은 어디가 붙노? 6이 빠져붙네. 5가 1을 하면 안 좋네. 응? 1하고 5는 1 하면 안 좋네. 네. 안 좋은 거죠. 6이 없어요. 어디 갔노? 아니, 얘 어디 갔노? 빠져붙구만. 내가 빠져붙네. 7을 빠져붙나. 이 우찌된 일이고. 요거 일단 6을 제가 다음 주에 정리해서 6을 더 하겠습니다. 5대 갑빈노. 1과 6은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러버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에 1과 7은 자, 숫자 7은 직관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공상에 잠기는 숫자 1은 매혹되고 야망적이고 잠신하고 현대적인 외교가이다. 1은 자, 그 다음에 7은 항상 다르지만 함께 일을 잘 할 수 있다. 7이 협력적이면 1은 7을 통해서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러니까 1이 만약에 어떤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어떤 작품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7이 거기에다 합세가 되면서 굉장히 풍부해지겠죠. 뭐 공상적인 거.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는 어떤 면에 대해서 안 보이는 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7이 그 상상력과 그 철학적인 견해와 그런 게 이 1에게 도움이 되면서 어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겠죠. 7이. 그래서 1과 7도 관계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1과 8은, 자, 숫자 8은 어두움을 나타내는 세턴이 지배한다. 8은 정반대의 숫자이다. 숫자 1이 남성이고, 숫자 1이 여성, 숫자 8이 여성일 때, 자, 비밀 연애를 한답니다. 왜? 8이, 세턴이 약간 비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래 만나면 안 되겠죠. 이게 태양과 토성이 약간은 이 비밀적인 연애를 상징하는 설화가, 그 신화가 있어요. 인도에. 신화가 있거든. 그래서, 자, 비밀, 숫자 1번과 8번. 자, 지나진 8번이죠. 1번 남성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비밀 연애를 하게 된답니다. 비밀 연애를 가까이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남편이 몇 번 이랬죠? 남편이 뭐지? 영훈이 아니면 그 따로따로 사이킥은 7번, 16일이니까 7번이고 영혼의 숙제는 10번 10번? 그럼 1번이네 1번 어 가까이 하면 안되네 쌤 1번이고 하면 8번이란 말이잖아 쌤이 지금 사이킥이 영혼의 숙제는 다르니까 쌤 사이킥은 몇 번인데? 사이킥이 8이고 어. 데스티니가 4번 어 그럼 4번, 8번이고 남편은 그 반대네? 데스티니가 1번이라? 데스티니가 10이니까 1위. 아, 그럼 그건 괜찮네. 자, 그래서, 그 8의 영양, 그 다음에 정반대이다. 그래서 숫자 1은 남성이고 숫자 8이 여성일 때 비밀 연애를 한다. 자, 숫자 1은 규율을 좋아하고 숫자 8은 방해와 동요를 만든다. 8의 영향력은 1에게 해롭기 때문에 숫자 1의 여성은 숫자 8의 남성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궁극은 어떻게 해야 된다? 1번, 8번은 만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하고 8이 좀 안 어울리는 숫자다. 자, 그래서 1번, 5번은 5번이 불안해이기 때문에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번, 8번은 뭔가 이게 불안과 동요를 만들고 비밀사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안 좋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롭기 때문에 숫자 1의 여성은 8번 남성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어느 달이든 8일에 결혼하지 않도록 조언한다. 그래서 1번은 뭘 쓰지 마라. 8이라는 숫자를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이 1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8일 되는 날에 약속을 정하지 말고 8일 되는 날, 자, 8번지에 살지 말고 8층에 살지 말고 아시겠죠? 그런 것까지 우리는 쭉 연관돼서 다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8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1번들은. 자, 그래서 8월 8일에 결혼하지 않도록 조언한다. 자, 정치에서 8은 1에게 항상 반대다. 자, 뭔가 태양하고 토성은 가장 먼 거리에 있죠. 그러므로 해서 자, 인도 점성하는 천의 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딱 토성까지만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고전 점성학도 천의 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양 점성학 중에서. 그래서 고전 점성학만으로 계속, 고전 점성학에서는 뭘 또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라오 케투, 그 다음에 포르투나까지 해서. 그 세 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점성학 중에서. 그래서 고전 점성학은 천의 명을 보지 않고, 라오 케투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포르투나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게 보면 그렇게 본다면 태양이랑 토성은 가장 먼 거리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노력형의 야당형의 어떤 그 신을 믿지 않는 그런 어떤 별자리가 8번을 장식하기 때문에 8은 어쨌든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1과 9. 자, 선의 친구인 마스가 지배한다. 선은 마스가 지배하는 에리즈에 항진된다. 자, 그래서 아주 좋죠. 1번, 9번은 좋죠. 자, 그래서 자, 9는 1에게 긍정적인 진동을 준다. 자, 1번이 왕이라면 9번은 무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켜주고 컨트롤해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9번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친구이면 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숫자 1과 9와 1은 이상적이다. 1은 시작의 숫자이고 9는 끝이다. 둘의 관계에서 1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1의 강한 기질과 9의 고집의 기질을 잘 긍정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 보시면 됩니다. 5는 1하고 5는 안 좋은데 5는 1에 도움을 준다. 낼 수 있다. 예, 예. 5는 1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1은 5를 안 좋네. 아니 5는 1이 안 좋고 5라는 번호는 1이 이롭지 못하고 왜 태양이 항상 너무 크니까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1은 5가 도움이 되지 왜 방울처럼 정보를 계속 물어오니까 1번은 5번이 도움이 돼 이 왜냐면 5번이 도움 되는 거는 5번이 도움 되는 건 나중에 5번 할 때 나올 거예요 5번이 도움 되는 거는 또 지금 우리가 1번 숫자를 중점적으로 보고 지금 이걸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5번을 그러고 나중에 또 이걸 전부 다 프린트물로 돼서 또 나갈 거예요. 관계성이 좋은 거는. 그래서 계속 쭉쭉쭉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남아있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까지 하고 조금 쉽시다. 내 얘기 때문에. 자, 문의 숫자는 우리가 태양과 완전히 반대죠. 자, 그래서 문의 가장 크게 경계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변덕이 죽을 듯이 한다.
그 다음에 마음이 자꾸 변하는 거고, 그리고 자꾸만 불안함과 동요가 일어납니다. 마음 안에서. 그래서 그거를 항상 경계해야 된다. 이 불안함은 내가 정상이 아니야. 그냥 내 마음에 불안함을 없애야 돼. 그런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되고, 문들은. 자,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문들은 뭐냐면 진짜 달을 조심해야 됩니다. 달을. 실제로 달을 조심해야 되고, 또 문이 뭘 조심해야 될까요? 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에 실리갑니다. 문들은. 그러니까 여름에 바닷가 가지 마라 하는 그게 이 문들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누구 있으신가요? 요 안에? 없나요? 자, 그래서 누가 2번이라? 없어. 2번 없어. 자, 2번, 11번, 그 다음에 20번, 29번. 요게 전부 다 2번의 기질을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2번의 기질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서 11번은 조금 특별한 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자, 그래서 여기 요기 안에는 요거는, 자, 문부터는 조금 더 세세하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왜 태양은 왜 이렇게 아마 짧게 언급이 되어 있던가. 그런 거 봐요. 그래서 2부터는 제가 조금 더 세세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이킥, 2번. 사이킥. 2번. 11월 21일? 20. 쌤 20일. 쌤 거야? 쌤 2번이네. 그럼 20번. 20번. 이게 제일 고달프죠? 동그라미가 붙어가. 너 나온다, 이가. 물을 조심해라. 그럼 일치하이 다행이다. 자, 사이킥 숫자 2에 분명히 나타난다. 자, 그래서 생명을 주는 에너지, 창조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상상력이 풍부하고 수용적이며 변덕스럽다. 개인의 정서적인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자, 문 태생인 사람은 변덕스럽고 기침, 감기, 피부 질병, 심장 질환에 쉽게 감염이 된다. 그 다음에 동요하는 본성, 아로마와 향수에 대한 사랑. 자, 그래서 문 사람들은 있잖아요. 아로마 요법을 굉장히 하면 좋아요. 이 향기를 많이 취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사랑, 양육에 대한 사랑을 제공한다. 또는 거기에 사생활 애호가가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자, 사이킥 숫자 2번. 라이징하고 어센이 캔서. 이거는 그러니까 어센던트가 캔서인 사람도 그러니까 여기 어센이 여기가 일공이 캔서인 사람도 적용이 되죠. 그리고 써니 캔서 있는 사람도 다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개자리. 자, 그다음에 썬과 마스와 주피터는 문의 친구고, 머큐리와 비너스와 세튼과 라오와 케토는 문의 적이자. 그는 평화롭고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부드럽고 감각적이다. 자, 굉장히 감정적이죠. 문들은. 자, 그 다음에 29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장 행운이다. 문이 지속적으로 차오르고 이지러짐은 다른 숫자보다 사이킥 2인 사람이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 자, 그리고 20일에 태어난 사람은 고뇌가 강하다.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29일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남성은 정신적으로 강하고 부지런한 행운아이다. 자, 이게 29는 요 구 자체가 남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해서 요게 여성의 기운도 있으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게 굉장히 행운아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11일에 태어난 사람은 섬세하고 강한 체격이 아니다. 그리고 사이킥 숫자 2는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11일에 태어난 사람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모욕감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을 때 매우 강하고 거친 투사가 된다. 요 11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요까지가 11일입니다. 고립시키는 방식이 11일에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사이킥 숫자 2의 번호들은 모욕감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을 때 매우 강하고 거친 투사가 된다. 모성의 원칙이 있고, 자제, 인내와 사랑, 부드러움, 보살핌, 친절하고 부드럽고 도움이 되고 보살피고 의무에 충실하다. 다투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조정자,
아무나 아첨하는 이들에게 잘 속는다. 아첨하는 이에게 잘 속는다 이 말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이킥 숫자 2인 남성은 여성이 그들 여성을 사이킥 숫자인 남성 2는 여성이 그들을 쉽게 만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그게 연상의 여자로부터 은총이 많아. 이게 왜 엄마를 상징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성 관계를 잘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이킥 숫자 2번의 번호들은 연하보다는 누구한테 끌린다? 연상의 남자 여자한테 잘 끌리고 그런 인연들을 잘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2번들이. 자,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여성을 능숙하게 다룬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남자들은 원래 이게 감정적이지 않잖아요. 성질이 드럽잖아요. 근데 지랄 맞는데 이 2번들은 굉장히 감정적이겠죠. 잘 정서적으로 굉장히 잘 다가감으로 해서 굉장히 잘 다루게 되죠. 자, 그리고 숫자 11은 자 11에 대해서 다시 언급해서 나옵니다. 숫자 11은 신비의 숫자이다. 진동을 느끼고 영성과 유령을 보는 특별한 민감성이 있다. 다른 사람의 영적인 안내자가 될 수 있다. 2번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번에 남성들은 여성들과 관련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여성들의 은총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킥 일을 위한 처방. 첫 번째, 자기 확신, 의지력, 결단력을 길러야 한다. 자, 두 번째,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고 섣불리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자, 그리고 결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혜미쌤 잠시 나가셨어요. 자, 결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깊은 물에서 수영을 하거나 보트 타는 것을 피해야 한다. 혹시 오기쌤 그거 한 적은 없어? 어디? 빠져죽을 뻔한 적 있지? 그러니까. 낙정관살 있는 거 아닌가? 사주에 저도 낙정관살 있으니까 빠져죽을 뻔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트 타는 것을 피해야 한다. 명상을 해야 하고 의심스러운 본성을 치유해야 한다. 아첨하는 무리를 피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성과 우정 사이에 대해서 의식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성하고 우정을 잘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자, 에너지 안 좋은 사람들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노를 피해야 된다. 자, 결정을 피해야 할 시기는 보름달일 때, 그리고 달이 떠오를 때, 그 다음에 물이 많은 물이 가까이 있을 때, 자, 그리고 결정을 언제 해야 된다? 보름달과 초승달의 중간 즈음에 있을 때. 아시겠죠? 그 기간 동안 결정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감정적인 것을 많이 피해야 되고 불안한 것도 피해야 되고 정서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주는 사람도 피해야 되고 에너지가 안 좋은 사람도 피해야 되고 아시겠죠?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돼. 다른 사람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요 2번들은 자 그렇게 되고 잠깐만 집에 있어야 되나? 자, 그 다음에 데스티니는 자 사이킥 데스티니 사이킥 2가 되게 되면 둘 다 2번이 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데스티니 2가 될 때는 강한 가족계와 결속력을 지닌다. 그리고 마음이 항상 불안정하다. 자존심이 강하고 매너가 좋다. 자 강 겨울, 폭포, 분수, 호수, 연못을 사랑한다. 왜? 이 사람들은 전생에 그 짓을 하고 왔단 말입니다. 자, 요거는 데스티니와 사이킥이는 좀 틀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데스티니는 전생의 기억 속에서 전생과 관련이 있고 그걸 후생과 관련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좋아하겠죠. 느낌상으로 보게 되면. 자, 그리고 강한 직관력이 있다. 데스티니의 남성은 여성의 도움이나 사랑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자, 데스티니의 남성은 전생에 뭘 했다? 여왕제를 구했겠죠. 여왕제를 구했으니까 여기 와서 그런 걸 받겠죠. 여성의 사랑이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데스티니의 여성은 생의 파트너에게 헌신한다. 2번이야 되면 안 됩니다. 다행이에요. 자, 그 다음에 허브와 약초에 관심이 많다.
훌륭한 심리치료사, 창조적인 사색가, 시인, 작가, 상담사. 자, 그들은 35세를 지나갈 때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자, 이거는 우리 이해하고 여섯째 번호가 좀 비슷하죠? 이 말이 뭡니까? 자, 데스니 여성은 생애 파트너에게 헌신한다. 이게 남편 복이 없다. 이 말하고 또 같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데스니는 우리 영혼의 수이하고 좀 굉장히 비슷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수이가 될 때 부드러움과 젊음의 효과가 있고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수출입 사업이나 허브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름수 입원을 하면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성, 연상의 여자의 도움을 끌어온다. 자, 남자들 연상의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인 거는 데스티니 요 이름수이로 좀 맞춰주세요. 그럼요. 데스티니 B씨라고. 그럼 그거 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사이킥이야.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요 완전 여성적인 수죠. 누가? 아침에 상담하고. 아, 남자, 여성분인데? 굉장히 직관적이시겠구만, 그러면. 헌신적이에요. 자기는 그렇지 못해. 헌신적이 못하대요. 근데 그렇게 가라고 했어. 항상 약간 불안함을 가지고 있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불안함 그 정도 되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약한 기간 자 이 그 12월과 1월 2월이 달이 약하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물의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게 되니까 그 뒤로 자 12월이 염소 자리니까 달이 별로 안 좋죠. 자 그리고 1월 2월은 이상 물이 강해져서 이게 안 좋다는 거. 어쨌든 12월과 1월 2월이 자, 심리적인 면에서 좀 안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태양이 약해지니까 아마 자기도 약해지는 건가. 어쨌든 이때 안 좋다고 합니다. 12월과 1월, 2월. 자, 그 다음에 좋은 기간은 6월 21일에서 7월 27일까지 그래서 문에 있을 때, 문 기간일 때가 이가 가장 이롭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좋은 날짜는 2일과 11일과 20일과 29일이고 자, 그 다음에, 보자, 2일과 11일과, 그 다음에 20일과 29일에, 그 다음에 1, 자, 4번이 좋은 거죠. 1, 4, 70, 그 다음에 13, 16, 19, 22, 25. 자, 그러면은, 4번이 괜찮은 거고, 7번도 괜찮은 거고, 자, 요게 좋은 거죠. 그죠? 1470에 요 날도 전부 다 이롭다고 요리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요일은 월요일이고 좋은 요일은 월요일이고 특히 좋은 요일이다. 월요일 특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날짜들이 들어오게 되면 특히 더 좋은 요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날짜일에 월요일이면 더욱 좋다. 달이라는 것은 월요일이죠. 그 다음에 색깔은 흰색, 달을 상징하는 흰색이 좋고 두 번째로 초록색도 좋다고 합니다. 뭐 물을 빨아들여서 그런가. 어쨌든 초록색도 좋다. 자 원석으로는 진주, 자 달을 상징하는 진주죠. 자 그 다음에 크리스탈, 자 이거는 수정이죠, 수정. 그 다음에 문스톤, 그 다음에 녹색 아게이트, 녹색 있잖아, 녹색. 자 녹색 아게이트가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단식은 월요일. 자 얼른 굶으세요. 보기쌤. 자, 그 다음에 보름달이 뜰 때, 달 뜰 때. 2번. 아직 2번 하고 있어요. 아직 그거 안 들어갔어요. 여기. 다시. 자, 그 다음에. 자, 보름달이 뜰 때 좋고, 우정은 2번, 11번, 20번, 29번이 29번과. 자, 그 다음에 4번, 6번, 8번, 9번에 남성과 여성이 어쨌든 우정으로 좋다. 다 이 번호들은. 자, 로맨스는 2번, 1번, 2번, 2번, 그 다음에 7번, 8번, 9번에게 끌리고 자, 4번, 5번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로맨스는 4번, 5번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5번은 다 안 맞아요. 그 달도 불안한데 요 지금 요 그 5번이 5번 자체도 또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2번한테 5번이 제일 안 좋은 번호예요. 안 좋은 어떤 번호로 된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월 20일에서 7월 27일까지가 자 7월 그러니까 6월 20일에서 7월 20일 사이에 중에서
1번, 2번, 7번, 9번이 제일 좋은 낭만적인 파트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찾아보세요. 2번들. 오기쌤 남편은 무슨 번호인데? 6번이가. 6번에 사이킥이 4번. 괜찮네. 아, 이거 부정이라 해놨네. 우정으로 좋대요. 우정으로는 좋네. 우정으로 살아, 우리. 이런 걸. 자, 그래서 낭만적인 파트너이다. 자, 그리고 생애 좋은 나이는 11살, 20살, 29, 30, 47세, 56세, 65세, 74세, 83세. 자, 그래서 47세가 좋다고 합니다. 오기쌤 이거 지났나? 언제? 지금 50이에요. 헉! 오기쌤 진짜 그렇게 됐어. 40까지밖에 안 보네. 56을 보고 가야 되는데. 저리 50이 안 늙어가지고 이제 50을 끼고. 자, 그 다음에 숫자들과의 관계에서 숫자 2의 1은, 자, 우리가 1의 2는 배웠는데 2의 1은 좀 틀립니다. 2의 1은, 자, 숫자 2가 1에게, 자, 많은 도움을 주죠. 숫자 1이, 2가 1에게 치료사, 동료, 그들의 결정을 극복할 수 있게 돕는다. 숫자 1은 2에게 친구이자 보호자, 2는 1에게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아까 꼬봉이라 했죠. 1은 2에게 너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결혼이 안 될 수도 있다. 1은 2 결합에서 유익하다. 숫자 1은 2에게 좋은 친구이자 보호자이다. 사업 파트너로서는 좋지만 2는 예스맨 역할을 해야 된다. 아까하고 똑같죠?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금 보호받기를 바라고 거기에 결정은 네가 해. 나는 그냥 조력해 줄게. 이런 형태로 가면은 나쁜 관계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숫자 2와 2. 2는 비슷한 것끼리는 밀어낸다. 이들 숫자는 오랫동안 공존할 수 없다. 그들은 모두 2는 똑같이 마음이 잘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모이게 되면. 자, 그래서 서로 아무리 봐도 비슷한데 반대인 게 사이가 안 좋아. 안 좋은데 특징이 뭐냐면 네. 한 명은 그 티니가 2고 그 팀장수가 1인데 걔는 반대예요. 아, 서로 반대네. 걔는 반대로 그 뭐지? 베티니가 1인데 그게 뭐 이러니까 1이고 2일인가 근데 엄청 비슷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둘이 맨날 싸워. 진짜 요새는 성인이 지금 약팀 되고 나서는 싫은 게 티가 안 나는데 서로 얘기 나면 핑크 여기서 어긋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바뀌었네. 1, 2, 그럼 서로 이해해야지. 35세가 지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죠? 35세 기점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정이나 결혼의 생명이 짧다. 이러 되죠. 자, 그 다음에 숫자 2와 3은 상당히 잘 어울린다고 나옵니다. 숫자 3은 훌륭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고, 그에게 동정심을 느끼지만, 좋은 남편이나 좋은 파트너는 되지 못한다. 자, 그래서 2는 변화의 숫자고, 3은 정해진 일상의 숫자다. 2의 영적인 진전을 3에게 2는 영적인 진전을 3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 3의 과학에 대해서 그에게 가르치기 쉽고 2는 매우 훌륭한 학생이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스승과 제자 뭔가 정보 정신적인 것을 줄 수 있는 관계로는 3과 2는 굉장히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생애 파트너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우, 자, 2와 4. 자, 숫자 2는 4에게 끌린다. 왜? 이게 달의 길이죠. 라우 자체가 케토하고 라우의 길이기 때문에, 라우와 케토는 그 달의 길이기 때문에 서로 끌릴 수밖에 없죠. 자, 숫자 2는 4에게 끌린다. 그는 4가 남편이나 사업적인 파트너일 때 좋다. 남편이나, 그러니까 완전히 짓게 됐을 때 어쩌면 좋을 수도 있어요. 좋다. 자, 2는 그 관계에서 유익하고, 두 파트너는 평화와 번영을 경험한다. 숫자 4는 2에게 좋은 숫자이다. 왜? 2가 합쳐지면 또 4가 되죠. 그래서 2가 남성이고 숫자가 4가 여성일 때 결혼관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숫자 2와 데스티니가 4이면 그들의 결혼이 연기될 수도 있다. 그리고 생애 후반부는 좋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는 약간 불안함의 수를 상징하고 4는 갑작스러운 변동의 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결혼이 연기되거나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2와 4의 결합은
나중에 생애 후반부에 흘러가게 되면 극봉왕 좋다. 그래서 4와 8은 나중에 계속 나오는 게 뭐가 나오면 생애 후반부에 좋다.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행이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뭐냐면은 다 보러 와서 말씀하시는 게 늙어 좋아야지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 그게 위로입니다, 사실은. 위로예요.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그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는 2와 4는 생각보다 굉장히 이롭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문의 노드죠. 이렇게 다른 길이기 때문에 서로 끌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숫자 2와 5는 숫자 5는 머큐리가 지배한다. 머큐리는 문의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조화롭지 못하다. 사이킥 2와 데스티니 5이면 가족, 자녀, 부모와의 관련된 생활에서 문제를 만난다. 정서적인 면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이 4년이나 5년 이상 지속하기 힘들 것이다. 하면 안 되는 면이죠. 생애 파트너나 사업의 파트너로서도 그들의 관계는 조화롭지 못하다. 그래서 5는 2와 5는 멀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불안함에 더욱더 가중시키는 불안함을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숫자 2와 6은 2와 6은 우정을 즐기지만 이상적인 생애 파트너나 사업 파트너가 되지는 않는다. 6은 인기, 명예, 명서, 명예와 관계가 있고 6에게 2가 더욱 이롭다. 6에게 2가 더 좋다 이 말입니다. 2와 6은 우정과 사업에서 유익하다. 그래서 2는 6에게 도움은 됩니다. 2를 가까이 하면 됩니다. 6들은. 자, 그 다음에 숫자 2와 7. 숫자 2는 정반대. 그는 2는 7을 지나야 하므로 자, 쭉 흘러서 나중에 끝에 7로 가야 되거든요. 7의 도움을 받는다. 숫자 7은 올바른 길을, 숫자 7은 올바른 길을 향해서 2를 안내하고 이끈다. 2는 짝수, 7은 홀수이기 때문에 2와 7의 우정은 경쟁적인 결과로 이끈다. 그래서 달의 어떤 길이 남노드, 북노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롭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번과 4번과 7번은 굉장히 이로운 관계를 의미하고 자 거기에 7번은 어떤 영적인 어떤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좋은 에너지를 가진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7번이다.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2와 8. 8은 세턴의 지배를 받는다. 세턴과 문은 중립적이다. 2와 8은 짝수이기 때문에 자 정적이다. 우정과 파트너십에는 좋다. 자, 그래서 우정과 같이 가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 2와 9. 9는 마스가 지배한다. 마스는 문의 친구이며 보호자이자 숫자 9는 이에게 이상적인 친구이고 사업적인 파트너이며 또한 배우자까지 되죠. 그래서 그들은 사랑과 애정의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서로 좋은 에너지를 지닌다. 숫자 2의 사람은 9를 짝으로 찾도록 해라. 이 말은 9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와 9는 인생의 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2의 어떤 부드러움 이런 거를 또 2는 물이 많기 때문에 화성의 어떤 불같은 에너지 이게 2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세상이 무섭지 않겠죠. 그래서 2와 9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생애 파트너이면서 짝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2와 5가 안 좋고 또 2와 뭐가 2와 2도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2와 5가 안 좋고 그리고 또 뭐가 안 좋겠나요? 2와 4는 그냥 괜찮다 안 했어요? 2와 5가 제일 안 좋은 거죠. 2와 2 같은 게 안 좋고 자 그 다음에는 괜찮고 자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또 제가 또 싹 정리를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진행할게요.